박형준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의료버스가 달려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e스포츠 국제대회가 부산에 찾아옵니다. 부산의 변화, 부산의 미래, 부산 1A 뉴스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수영입니다. Welcome to 롯데월드. 모두가 기다려온 롯데월드가 드디어 개장을 했어요. 저 어제 네. 오늘 여기 온다고 잠을 못 잤는데요. 설레서. 야, 그 오프닝 때 네. 어트랙션 보니까 야 술이 만점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예, 여기 오니까 또 우리 친구 부기가 입구에서 반갑게 맞아주던데요. 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요즘 정말 열심히 뛰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부기와 함께 계속해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응원 부탁드리고요. 부산 2데이 롤러코스터처럼 짜릿하게 출발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당선인과 인수위가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잖아요. 대통령 당선인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요. 윤석열 당선자가 박형준 부산시장 등 17개 시도지사를 만나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죠. 아울러서 박형준 시장의 새 정부와의 약속도 함께 소개합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시도지사와의 만남은 인수위원회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맞추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지역별 국정과제에 대해 주로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박형준 시장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와 가덕 신공항, 북항 재개발 등 시의 주요 현안을 전달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 3월 전국 자치단체장 가운데 박형준 시장을 가장 먼저 만나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연이어 지역방송이 주관한 특별토론, 새 정부와의 약속에 출연해 새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과 지원을 바탕으로 부산의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밝혔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간담회를 통해 나눈 새 정부와의 약속이 꼭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가 본격 시작이잖아요. 네. 충분하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뉴스는 또 어떤 거예요? 네, 요즘 노인 인구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취약계층의 공공의료 서비스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부산시가 새로운 의료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하던데 이동형 병원이라죠?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신개념 건강의료버스가 찾아갑니다. 부산시가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거점 병원과 방문 현장을 실시간 연결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의료버스를 개통했습니다. 개조한 친환경 전기버스에 이동형 초음파, 엑스레이 등 전문 검사 장비를 탑재해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 의료진이 건강검진과 맞춤형 상담 등을 지원하는데요. 올해 상반기 2대, 하반기에 1대를 추가해 총 3대의 의료버스를 운행하며 부산 전 지역의 주 야간 보호센터 등에 직접 찾아갈 계획입니다. 또한 필요시 병원 의료진과 원격 협진 상담도 진행해 시민 건강에 앞장섭니다. 박형준 시장은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새로운 통합 돌봄 모델인 의료버스를 통해 15분 생활권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네, 헌혈버스는 봤는데 의료버스는 네. 처음이에요. 움직이는 작은 병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친환경 전기버스를 의료버스로 활용한 것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첨단 ICT 기술로 새로운 의료 헬스케어 시장이 열리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죠. 부산하면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가 열리는 게임 축제 도시이자 광안리 10만 관객 신화를 이룬 e스포츠 성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하나가 더 추가될 예정인데요. 바로 전 세계 e스포츠 최강자를 가리는 e스포츠 국제대회가 있습니다. e스포츠의 월드컵이라 불리는 MSI 유치가 확정되면서 e스포츠 메카 도시 부산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일 전망입니다. 부산시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e스포츠 대회 중 하나인 리그 오브 레전드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 국내 최초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대 이용자를 보유한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종목으로 치러지는 대회로 다양한 국가의 지역별 스프링 시즌 우승팀이 출전, 최강팀을 가리는 공식 국제대회입니다. 이번 유치 확정에 따라 올해 MSI는 오는 5월 10일부터 29일까지 벡스코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개최 도시 부산의 매력을 세계로 알림은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 소상공인과 관광업계도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번에는 한 주간 부산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단신 소식입니다.
강서구 김해공항 서쪽 1000만 제곱미터 땅에 들어설 제2 에코델타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예정지에 신교통수단인 트램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우선 조성합니다. 2022 청년 사회 진입 활동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들이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산시 거주 만 18세에서 34세의 미취업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30 대한민국의 리더로 성장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엑스포 교육을 추진합니다. 망미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총 10개 교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알리고 유치송에 맞춘 율동 등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전국 최초 시행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교통카드 비패스에 어르신과 다자녀 우대권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공공서비스와 교통카드 서비스 등을 담은 1인 블록체인 통합전자지갑으로 향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이렇게 테마파크에서 진행을 하니까 동화 속 세계로 들어온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동심이 그렇죠. 됐어요. 네. 다음에 올 때는 일 말고 가족들끼리 좀 즐기러 와야 되겠어요. 맞아요. 네. 자, 여러분도 봄을 맞아서 움츠렸던 기지개를 쭉 펴고 신나게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하루에 어떤 빛깔의 이야기를 입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일상도 훨씬 다채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초록색을 입히겠습니다. 네, 너무 시적인데. 자, 오늘도 2030 미래의 꿈에 점점 다가가는 뉴스들로 함께했는데요. 다음 주에도 부산 이데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 이데이.